우선 이렇게 의미가 있고 굉장히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뮤지컬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많이 배워갈 수 있고 또 많이 얻어갈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좀 설레이고 좋습니다. 정말 좋은 배우들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 뜻깊은 주제의 창작 뮤지컬 초연을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큰 감동 선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말 남다른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인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마음으로 작품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족의 또 아픈 과거를 다룬 뮤지컬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라면 한 번쯤 꼭 봐야 할 뮤지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뮤지컬에 참여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대본을 받아보고 다 같이 리딩을 하면서 이건 더 이상 우리가 그냥 회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직면해야 되는 문제이고 정확하게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뜻깊은 소재를 다룬 이런 훌륭한 작품에 참여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꼭 저희 광주 작품, 좋은 작품으로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내겠습니다. 뜻깊은 소재를 다룬 창작 초연 뮤지컬에 참여하게 돼서 감회가 남다르고 긴장도 많이 됩니다. 광주와 5.18은 가슴에 새겨진 낙인과도 같은 이름이지 않나 싶어요. 그 역사의 현장을 무대 위에 올리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작은 미랄이라도 돼야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가슴 설레었고 앞으로도 뜨겁게 참여할 생각입니다. 아주 뜻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공연이라서 어떻게든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잠깐 생각 없이 바로 허락하게 됐습니다. 뜻깊고 뜨거운 작품에 참여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이렇게 좋은 작품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듣고 흔쾌히 제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달려들게 됐습니다. 다른 작품과는 조금 다른 각으로 임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이미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고 꼭 참여하고 싶은 작품이었지만 어제 그 스터디 투어를 하고 나니까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기억해야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뜨거워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정신을 무대에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뜻깊게 이 작품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긴장도 되고 많이 떨리기도 하지만 제가 맡은 바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룬 뮤지컬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 그리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국민 뮤지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근한? 네, 이런 느낌의 뮤지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뮤지컬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출연 배우만 거의 30명 가까이 되는데 그분 모두 한 분 한 분 다 개성 있고 연기들 워낙 너무 잘하셔가지고 시작부터 기대가 많이 되는 작품입니다. 매력이라기보단 이 역사를 꼭 다시 한번 짚고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등장 인물들만의 어떤 신념, 용기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 않나 싶고요.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뮤지컬이라는 점이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공연의 매력이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매력일 듯한데요. 모든 배우가 실제로 있었던 그런 우리 민주화 항쟁을 위해서 다 같이 하나의 뜨거움으로 뭉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작품은 일단 저희 역사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또 뮤지컬화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르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리딩만 했는데도 벌써 저는 막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서 굉장히 벅찼거든요. 관객들도 그 감동을 저희와 똑같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니까 꼭 보러 와주세요.
관객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현장에서 더욱더 생생하게 그때 있었던 사건들을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분노하고 같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더 진실을 진실되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의 희생 잊지 않고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때의 그 일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2020년을 덕분에 무사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잊지 않을 거고 기억하겠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꼭 잊지 않겠습니다. 일단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도 무대에서 꼭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희생으로 저희 대한민국 아주 든든하고 굳건한 민주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희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게 새기고 있겠습니다. 동감할 수 있는 정확한 뜨거움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광주 시민 여러분의 뜻과 정신을 제가 몸소 배우로서 무대에서 느낄 수 있다는 지점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고 왜곡되지 않게 가슴 깊이 새기고 이 작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해줄 뮤지컬 창작 뮤지컬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도 오셔서 그 뜨겁고 혹은 너무 화가 나고 혹은 너무 슬픈 이 현장에 함께 숨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광주 뮤지컬을 통해서 또 한번 이 광주 역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뜻깊은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주 멋진 뮤지컬이 찾아옵니다. 굉장히 뜻깊고 굉장히 가슴 아픈 또 감동이 전해질 뮤지컬입니다. 여러분 꼭 기대해 주세요. 그곳 광주에 있었던 열사분들, 그분들의 노고에 그릇되지 않는 그런 작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뮤지컬의 창작 작품들이 크게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뮤지컬 광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관객 여러분들께서 발걸음 해주셔서 이 현장을 같이 목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뮤지컬로 인해서 그날의 기억을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희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할 창작 뮤지컬이 찾아옵니다. 많이들 기대해 주세요. 네, 공연을 보시고 80년 광주가 먼 이야기가 아니구나,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구나라고 느끼게 된다면 준비하는 저희 배우들로서는 더 없는 기쁨일 수 있겠습니다. 무대에서 배역으로서 진실되게 항상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많이 와주셔서 봐주시고요.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기다려 주십시오. 곧 만나 뵙겠습니다. 가슴 찡하고 아주 감동적인 그런 뮤지컬입니다. 기대에 실망하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뜨거움과 열정을 무대 위에 담았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사명감 갖고 멋진 이야기로, 그리고 절대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로 만들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꼭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기대해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오시지 마시고요. 분명히 뮤지컬입니다. 네, 즐거운 마음으로 와주시고 대신 보고 난 후에 또 함께 많은 생각, 기억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노애락 모든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기쁨들이 있을 테니 와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역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광주가 2020년 10월에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또 소중히 다루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극장에 오셔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함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공연을 보시고 꼭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창작 뮤지컬 광주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할 역사 속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뮤지컬 광주 막공까지 모든 배우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조심스럽게 저희 극장을 방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나라의 가장 기억돼야 될 큰 역사의 아픔을 현장에서 직접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모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모두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해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너무너무 좋은 분들과 너무너무 멋진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이 뜨거워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작품일 거예요. 꼭 극장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지금 살아있는 역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역사고 지금부터 다시 바꿔나가야 할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와주셔서 함께 그 시대를 공감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꼭 많이 와주세요. 저희 뮤지컬 광주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잘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러 와주셔서 이 이야기를 꼭 가슴에 새기고 이분들이 있기에 오늘날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항상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열심히 또 진지하게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꼭 오셔서 저희가 느꼈던 전율, 감동 함께 느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한 감동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매 순간 매 공연마다 진심을 다해서 공연하겠습니다. 꼭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관객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무대에서 만나는 날까지 몸 건강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로 모두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뮤지컬 광주 많이 기대해 주세요. 뮤지컬 광주 10월 9일 홍익대학교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이 찾아와 주세요. 뮤지컬 광주 많이 기대해 주세요. 뮤지컬 광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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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화이팅! 힘냅시다. 화이팅! 광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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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광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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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화이팅! 화이팅! 뮤지컬 광주 화이팅! 많이 찾아와 주세요.